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죠. 20주년이니까 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사실 그 아직 저는 글쎄요, 정리하는 의미로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글쎄요, 음악 인생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5km도 안 온 것 같은데 20주년이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나한테는 살아온 날보다 음악이 있었던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2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20주년이 됐네. 뭐 여러 그냥 국내 가수도 있고 또 해외 가수도 있어요. 뜻이 맞는 분들을 같이 해서 제가 발표했던 곡을 또 새롭게 편곡을 해서 제가 편곡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편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섞어서 듣기 편하고 이전에 그 곡을 알았던 분들한테는 향수 그리고 또 새로 듣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느낌의 곡에 대한 색깔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 있고 내가 또 예예. 아 내년에 많이 아이돌 중심으로 아이돌도 있고 또 실력 아이돌도 실력을 견뎌야 되고 본인 실력파 또 밴드 같은. 여러 지금 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저랑 같이 인연을 맺은 엔티드, 미래산의 엔티드도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같이 해서 좋은 인연을 맺을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일단은 쉽게 얘기하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눈이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만의 색깔, 그러니까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학생들, 친구들 또 멘티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데뷔를 했을 때 누군가가 니네 목소리를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보이스톤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모창을 할 수 있고. 그거는 단기간 내에 없는 사람이 가지기 힘듭니다. 그런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게 하는 거. 그거 아니면 대중들이 그냥 언니, 노래만 가지고. 근데 노래만 잘한다면 아주 잘해야죠. 아주. 노래 어플리티가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면 노래 기본적인 음정 악자가 뭐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기만의 색깔을 갖다가 가지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주제 두 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끼라든지 얘기를 시켰을 때 피드백이 어떻게 오는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머리가 나쁘면 노래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센스가 있어야지 가수라. 디렉터가 A를 얘기했을 때 A 최소한 A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A 근처도 못 가요. 다른 걸 생각하게 되면 일단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센스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가수라도 가져야 될 게 많죠. 그래야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져야지 데뷔가 빨라져야지. 브라이언 걸스 친구들도 그렇고 내년 작년에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에 좀 주력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이 요알이라는 또 신인 여자 가수가 있어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이런 쪽에 사진을 해보니까 목소리 자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없는 톤이죠. 쉽지 않은 톤이고. 근데 그거 갖다가 대중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톤을 어떻게 만들까. 그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왜 이제 다른, 소녀시대 태연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소부터 좋게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이 될 수 있다면 뭐 영화 쪽 상당히 열광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들이 자기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갖다 즐기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수들도 지금 막 많은 아시아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뭐 또 유럽이라든지 또 미주, 심지어 라틴, 저 트위터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던데, 그걸 갖다가 인지하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열심히 계속 해 나간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너무 의식을 해서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입어 가기 시작할 때, 왜냐면 이제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해외 진출하는 분들한테,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잘했던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우리 것이 그대로 보여줬을 때 가치 있는 거죠. 그걸 좋아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그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간다고 해서 브라질 음악을 갖다 맞춰가지고 한다면, 왜냐면 브라질 음악은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렇게 의식을 해서 간다면 한계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대로 하되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음악을 해오면서 어려운 부분이 1집이 되고 2집을 준비할 때 기존의 팬들을 배신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디폴트 과제인데, 그게 힘듭니다. 굉장히. 그게 굉장히 힘들죠. 매 앨범 작업할 때. 근데 그 어떤 기본적인 목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거. 그런 어떤 자기의 가수들은 가수들, 그리고 또 기획사는 기획사. 처음에 어떤 그 기획 의도라든지, 이, 예를 들면 브라이언드 걸스가 왜 존재하고, 소녀시대랑 왜 존재하고, 태아가 왜 존재하고, 처음에 왜 존재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이유를 스스로 유지시켜 나갈 때 유지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게 복해하고 좀 오버한다든지 또 그렇게 될 경우는 난간에 부딪힐 수도 있지 않나. 지금은 시작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컴퓨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리프라든지 테마를 반복하는 어떤 그거에 좀 젖어 있는 일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나열은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올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음악, 지금 막 예를 들어 차트에 1위 한다고 해서 그 음악이 10년 뒤에도 사랑을 받으리라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나 대부분 음악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있지만,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작품이 10년이나 100년 뒤에 들어도 사람들의 지금 내가 만든 음악의 어떤 감상을 느낄 수 있겠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많아져야지 또 K-POP 우리 시장이 좀 더 다양해지고 넓어 시장. 뭐 거침없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도전을 해야 되고, 음악이라는 거는 1 플러스 1이 2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음악을 갖다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음악을 하는 걸 생계수로만 생각한다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굶는 분들 너무 많이 봤고 생계수단으로 시작하게 되면 못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재능이 남들과 다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악상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 혹은 공부를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재능을 다 꾸준하게 지켜나갈 의지가 있다면 미쳐야죠. 일단은 미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리고 음악 자체에 미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있으면 누군가 도와줄까 100% 도와줄까 기회는 또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또 열려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오디션도 되게 많고 좋으면 안 쓸 이유가 없고 이 순간 지금 느낌이 그건 뭐 매일 몇 곡씩 쓰거든요. 매일 그래 쓰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악보로 옮기거나 연주로 옮기는 곡은 정해져 있죠. 지금 이런 발표하지 않은 컴퓨터에 이제 있는 곡만 그 곡은 발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서너가 들어오면 저는 작업 자체는 빨리 하는 편인데 구상 시간이 예를 들어서 비디오 솔로 음반을 한다 무대도 상상해보고 친구 랩하는 스타일도 상상해보고 안무도 상상해보고 새로운 어떤 무대라든지 이런 것도 상상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스케치 하나 과정 그 과정이 좀 길죠. 그러면서 딱 떠오르면 바로 그래서 만약에 그 작업이 가수랑 나랑 그룹한 우리의 어떤 감성의 대집법이 돼야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안 되면은 안 하죠. 어떤 가수 하고 싶은 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싶은 게 없으면 제가 좀 변태라서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악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루스를 좋아하고 베이싱은 클래식이죠. 워낙 그 제가 5살 정도 태어날 좋아하기 때문에 클래식 기본을 두고 있지만 비틀즈가 없었으면 아마 대중음악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레전드 플레이나 디퍼트, 미처 살았었고, 핑크플로이드 음악에 오르가즘 느끼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 어떤 필링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레전드 못 했을 것 같아요.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